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부지는 결정됐지만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숙박시설 운영 문제를 놓고 광주 도시공사와 호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창업단지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이 예상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옛 전남도청이 80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5.18 사적지는 대부분 복원되고 문화전당 건립대 새로 만든 시설은 철거됩니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 이후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설립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용지를 포함해서 무려 12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구형 골프장과 국공유지를 포함해 한전은 무상으로 땅을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65억 원까지 나주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대학 운영비 일부도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저희가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중물이 되는 역할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드는 사업비만 5천억 원, 연간 600억 원 이상의 대학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이 설립하는 대학이고 여기서 전력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은 한전이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공사업에 쓰기 위해 한전은 해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누적되는 기금 규모는 5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관련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법을 마련해 예산 배정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정치권에 나서서 뭐 특별법을 조금 마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 관련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2022년 개교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공대 건립 예정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 부영 골프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공대 건립 예정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나주시 금천면과 삼포면, 다도면 일원 4.18제곱킬로미터 3,700여 필지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호반 측은 이달 말까지 어등산 개발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레지던스 호텔 운영 주체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0.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서 포근했던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도 안팎에 머물겠고 모레 아침은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내일은 눈과 비도 지나면서 굳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정확히는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내일은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이 추운 내일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린다면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추진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광주와 전남의 핵심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신청한 인공지능 기반 사업과 광융합산업 플랫폼 사업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1,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1단계로 2024년까지 4천억 원가량에 투입돼 창업 생태계를 갖춘 인공지능 중심단지가 조성됩니다. 제대로 될 경우 천여 개의 창업과 2만 7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입니다. 산업 유발 효과가 큰 사업,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타 시도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 생체 의료 분야가 지역 특화 산업 지정을 앞두고 있어 추가로 2천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안과 여수 등에서 추진될 두 건의 연도교 사업에 1조 원이 투입돼 서남해안 관광의 신성장을 견인합니다. 전남 앞해 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인천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배들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남에서는 또 수산식품의 생산과 연구를 지원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도 함께 선정돼 천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반면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이번에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빠져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동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가 불쑥 조정안을 꺼내면 뜻은 이루지 못한 채 혼란과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용역단이 제출한 세 가지 안을 바탕으로 지역 의견 수렴도 거쳐서 광주시의 안을 만들겠다며 일각에서 전망한 연초 발표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광주 톨게이트에 세울 관문형 폴리 작품을 현상 공모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광주 진입로인 톨게이트에 예술과 건축적 요소를 갖춘 관문형 폴리를 조성하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는 3월 5일까지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참여는 건축사와 예술가의 협업 형태여야 가능하고 당선자에게는 1억 원으로 추산되는 실시 설계권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5.18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이 80년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됩니다. 복원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복원하고 원래 없던 시설은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먼저 옛 전남도청 본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뜯어내고 5.18 당시에 있었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을 복원합니다. 도청 본관 양쪽의 별관과 회의실은 원형대로 복원해 본관과 연결하되 별관 1, 2층 일부 공간은 문화전당 연결 통로로 쓰기로 했습니다. 도청 뒤편에 자리한 경찰국과 민원실, 그리고 상무관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문화전당을 지으면서 새로 만든 방문자 센터 등은 철거를 검토합니다. 용역을 맡아 복원 계획을 세운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80년 당시에 도면을 찾지는 못했지만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하게 확보된 자료들과 연결시켜서 1980년 5월 당시에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추정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5.18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0년 5월 당시에 옛 전남도청의 모습, 안팎으로 그런 모습을 살리는데 매우 충실한 그런 그 연구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다는 점에서 2020년 완공 때까지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50억 원을 들여 만든 민주평화교류원과 콘텐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복원된 건물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결국 이렇게 복원할 거라면 애초부터 훼손하지 않을 순 없었는지, 또 공사 지연과 점거농성 등으로 이어진 오랜 갈등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에는 누가 답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국립트라우마센터 본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가 본원 설립에 최적합지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옛 국군 광주병원이 있던 자리에 국립트라우마센터 유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제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남에 연고가 있는 피해자들도 오늘 원고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안영숙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지코시는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미쓰비시보다는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나치 후지코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1928년에 설립이 되어서 그 군용 항공기, 군함 등을 아시아 태평양 전시에 만들면서 군수공장으로 발전한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전시 하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12살, 13살, 14살 어린 소녀들을 동원을 했고요. 그렇게 동원한 숫자만 1,089명입니다. 네. 그래서 여자 근로정신대 동원으로는 최다 동원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제 일본 시민단체가 후지코시의 반응을 폭로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후지코시라는 기업은 그때 당시에 어린 소녀들을 동원하면서 후지코시에 가면 여학교에 다닐 수 있다. 네. 꽃꽂이도 배우고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다라는 말로 선전을 해서 동원을 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 3m가 넘는 높은 담벼락 안에 가두어 놓는 감금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혹독한 군대식 훈련과 강제 노동이 전부였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 베어링, 부품 베어링을 깎는데 1mm만 틀려도 불량을 냈다고 닥달을 당했고, 그리고 키가 작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선반이 워낙 높아서 사과개짝을 깔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은 배가 고픈데 일은 힘들고 배는 고파서 네. 기숙사 마당에 풀을 뜯어먹고 배탈이 났다는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있는데 네. 그동안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진행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으로는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과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으로 나뉘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1차가 1992년에 제기되어서 화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2차 소송은 일본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국내에서 1, 2, 3차까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차, 3차는 최근에 항소심 승소 결과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2차로 제기한 피해자들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배상 판결을 받고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이 한국 내 재산 압류 절차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저께 오신 일본 지원단체 분도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강제 집행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책임 있는 그 자세, 사죄와 배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신일철 주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압류 절차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에 미쓰비시가 좀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제안을 혹시 하셨습니까? 협상단이 아니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원고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 협상 판결에 따른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네. 맞춰서 그 협상장을 마련해 달라 피해자를 구제하자라는 네. 걸 요청을 해놨고요. 지금 2월 28일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때까지 답변이 없다면 그때는 강제 집행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여서요. 네. 그래서 현재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성실하게 좀 교수 요청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한약사 처방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고 씨의 형제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 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음주 단속을 강화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몇 년 동안 설 명절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6일 동안 주요 지점에서 상시적인 음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설 연휴 기간 내 음주교통 사고는 모두 49건으로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은행마다 신권을 교환하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새 돈으로 마음을 전하려는 관습이지만 해마다 새 화폐를 만드는데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드는 만큼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평소 한산한 화폐 교환 창구가 평일 오전부터 북적입니다. 훼손된 화폐를 교환해주는 곳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신권을 교환하려는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명절 일주일 전, 하루에만 평소의 5배가 넘는 210여 명이 찾는 이곳은 명절 전날에는 5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듭니다. 애들 세뱃돈 때문에 왔어요. 그 아무래도 애들 세뱃돈 신권으로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권으로 교환하려고 왔습니다. 오랜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교환 한도를 정해둔 상태. 곳곳에 신권 자제 요청 문구를 써넣었지만 명절마다 신권 교환대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못 쓰는 돈 6억 2천만 장 이상을 폐기하면서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든 세금만 639억 원. 발권 비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세뱃돈과 같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깨끗한 돈이면 충분하다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명절을 앞두고 캠페인을 진행 중인 한국은행은 돈 깨끗이 쓰기 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배 소매 가격은 4만 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가량 상승했습니다. 사과 선물 상자도 1년 전 2만 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일 가격 상승은 지난해 지속된 냉해와 폭염 등 이상 고온으로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연봉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연봉 재계약 대상 가운데 양현종 선수는 지난해와 같은 23억 원으로 팀 내에서 연봉이 가장 많았고 안치홍 선수는 작년보다 1억 8천만 원 오른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또 윤성민 선수는 1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연봉이 대폭 삭감됐고 6천만 원에 재계약한 유승철 선수는 인상률이 114%로 팀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 예총 신임 회장으로 임원식 광주 문인협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임원식 신임 회장은 광주 예총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차기 회장 선거에서 한갑수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간이고 광주 예총의 회장이 바뀌는 것은 12년 만입니다. 광주 MBC 김인정 기자와 강성우, 박재욱 기자가 5.18 최초 발포자 국립묘지 안장 실태를 보도해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5.18 때 군인들끼리 5인 사격으로 숨진 계엄군이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허술한 유공자 심사의 문제점과 5.18에 대한 군 당국의 왜곡된 인식을 지적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려주는 120 빚골 콜센터가 설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민원 서류 발급과 버스 정보, 응급 의료기관 정보와 당번 약국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요. 민속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가족 단위의 볼거리, 즐길거리 정보도 제공한다니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담양군의 한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5,500만 원을 마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청촌마을의 박종님 할머니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13년 전 고인이 된 남편의 유언에 따라 기부하기 위해 절약하며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마을 자치회에서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늘과 천으로 만든 섬유 예술 작품 전시가 옛 나주잠사 공장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인 윤광석 씨는 70년대부터 옷을 만들어온 의상 디자이너로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천과 바늘을 활용해 작품들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강렬한 쪽빛과 붉은빛의 무명, 삼배와 목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공간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감상해 보시죠. 자꾸 자라나는 말썽꾸러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와 한 소녀가 겪는 이야기, 공연 달아난 수염이 2월 2일과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기존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데요. 신체놀이와 가면, 인형을 활용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당해암읍 객사 3구 문영수 법무사가 5만 원, 사료 할인마트 노현재 씨가 5만 원, 정승훈 씨가 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생산자의 집 김철동 씨가 3만 원, 최코디 헤어샵 최주영 씨가 만 원, 담주리 주민들이 25만 원, 산만리 192구 3구 주민들이 7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창평1구에서 20만 원, 유천2구 6만 원, 창평면 주부대학 2기생들이 10만 원, 유천1구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1회 콘택 주식회사에서 30만 원, 유천3구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구례군 산동면 원동마을에서 13만 원, 평촌마을 50만 원, 하위마을 30만 원, 탑동마을 4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상원마을 20만 원, 봉남 청년회원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봉동리 마을 주민들이 100만 원, 봉북마을 50만 원, 독자마을 15만 원, 독자 여성경로당에서 10만 원, 독자 남성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한평면 나산면 농가 주부 모임에서 20만 원, 생활개선회에서 10만 원, 삼축 1리 20만 원, 장성군 서산면 금내 1위에서 2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